아야, 관계사? 니 납치됐어. 오랜만에 봐서 재밌을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봐서 더 정신이 없네. 야, 얘네들 감치 안 돼.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여보자. 아니, 어. 둘이 가위바위보해. 가위 바위 가위 바위 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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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가위바위보 너 옮겨. 절로 가. 왜요? 선생님을 좀 가까이서 보고 있죠? 절로 가. 선생님 너무 빨리 가. 성우 절로 가. 아, 저래요. 이게 없어요. 가. 왜 저만 유배 보내시는 거죠? 가. 어머니, 그게 없어. 제 선생님이 있어. 나왔어요, 여기. 셋이 가위바위보. 예. 누구야? 체력이 채령이? 채령이 옆으로. 없어요. 말이에요. 너첫 번째. 그러니까 채령을 올린 건 별로 의미 없긴 한데. 쟤네는 돈 드려요. 유진이 옆에 계셔. 그러면 진짜 안 되겠어. 얘네는 유배를 보내야죠. 그니까요. 저 월간 소통을 맞아. 너 시끄러워. 그래서 할머니 뜻이랑 여상태를 써드릴게요. 해볼게요. 관계사. 우리 다 수업을 썼던 부분인데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혹시 돌아 대답을 해보면 재밌겠다. 관계사는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였죠, 성우야? 뭐였더라? 이걸 어떻게 부르지? 번영아? 그렇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와, 오, 그 대답했어, 수업 때? 오, 아, 이거 저번 주에 했어? 오. 야, 근데 이걸 못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없어. 수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지. 선생님, 그거 그 뭐지? 그 주격에서 생략할 때 B 플러스 그거 함께 같은 단어인데 대형사가 있어야 된대요. 되는 거지. 형용사가 있어야 된대요. 보통 비동사 나오면 형용사 나오죠. 왜냐면 예. 나뺄거 아니에요. 나가. 나가. 나가세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하나하나 잡으면 수업 못 끝내요. 예, 알겠어요. 관계. 대명사. 축구의 대명사예요. 볼게요. 앞에 명사 있죠? 그 뒤에 관계사 나오죠? 주격 관계대명사 종료. 호. 그렇지, 그렇지. 위치. 네. 아, 참기 전에. 참. 어, 근데. 초능사가 호는 누구일 때? 아. 사람일 때. 위치는? 사람이 아닐 때. 뜻은? 아하. 둘 다일 때 쓰는 친구고요. 누구야? 네. 그렇지. 관계사 앞에서 이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고 있는 요 친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사람이 아니면 위치, 둘 다는 위, 그 대수로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질문 중 누가 없어. 좋아요. 주어가 없지. 그러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누가 바로 나와요? 동사가 바로 나오는 구문이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해석. 동사하는 선행사. 요렇게 해석할게요. 동사하는 선행사.
그래서 보겠습니다. 특징들 정리했었지? 얘기하세요. 태령이. 그렇지. 뒷문장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다음 유진이.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뒤에 비동사가 나오면 왜 생략이 되는 거죠? 얘가 뭘로 바뀌어? 비 뒤에 뭘부터? ing를 붙이게 되면서 영어에서 빙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세 번째. 좋아. 그거 네 번째에다가 쓸게요. 주간대 뒤에 있는 동사의 수치는 어디에? 선행사에 맞춘다. 그다음 성우 특징. 또 있어요? 쟤 진짜 백지판을 봐. 너네 저번 주에 아, 저번 주에 했잖아. 동기부서로 그대로 별 재밌었나? 와, 이건 진짜 괘씸해, 괘씸이다. 왜요? 나랑 한 것도 기억을 못하고, 카누스랑 일주일에 한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아, 선생님이가 더 많아서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제일 많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됐을 거 아니야. 오늘이 화요일인데. 봐요. 카누스랑 다 잃을 거야, 이거는 진짜. 나 아, 진짜 혼나야 돼. 권영이 얘기해줘. 권영이 다 기억하는데. 네? 그지? 권영이 다 기억하지? 내가요? 응. 그럼, 내가요? 아까 나한테 그렇게 자랑을 했잖아. 관계사는 뭐 배울 필요가 없다. 관계사는 뭐 너무 좋아.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기억날 것 아, 같은데. 왜든 거야, 그러면? 어? 할것 같은데. 관종이야? 아, 그냥 안 돼. 맞아! 나 단독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오! 뭐라고? 네, 이거. 선생님이 안 쳐줄 줄 알았어요. 왜요? 이거 다 썼던 건데? 뭐? 태양이 아는 거 있어요? 여기 빈칸. 그렇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동사에 ing, 현재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 이게 어떻게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을 못하지 진짜? 관계는 있다. 뭐를 진짜 싹 비우고 오셨네. 많이 채워넣자 이제. 그다음 목적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나오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종류 누가 있죠? 아닌데, 또 뭐, 응. 그리고, 네. 얘 친구들도 선행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친구는? 뒷문장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누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없는 문장. 또! 또! 누가 없어. 그렇지. 주어가 나오고 자동사가 나왔는데 보어가 없는 문장. 잘했네. 또! 또! 아니야. 목적 없는 거야, 그거. 아니야. 목적격 보어잖아, 그거. 또! 또, 얘들아. 특징이랑 관련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특징 우리 엄청 많이 썼었는데. 뭐라고? 네, 맞아요. 전치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와야 하는데 그 명사가 없는 경우.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죠?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
됐죠? 첫 번째부터 뒷문장이 어떻다? 누가 없이? 전치사의 명사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치? 그렇지. 단독 생략이 가능하다. 주격은 안 되는데 왜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할까? 아, 이제 그럼 네 맘이야. 그럼 네가 네 맘대로 그냥 나는 주격 생략하고 싶으면 생략하는 거야? 네 얘만 지금 맘이라며. 왜? 뭔 말이야? 너가 영어야? 너가 영어 그 자체야? 그게 네 맘이야. 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선행사 명사가 앞에 나오고 나서 관계대명사 뭐 예를 들어서 대신 쓸게요. 대신 나오고 나서 뒤에 누가 나오죠? 바로 동사가 나오는 구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붙여보자. 그럼 얘 뭐처럼 보여? 주어, 동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할까봐 생각 안 하는 거야. 오해할까봐. 근데 목적격은 어때요? 대신 나오고 나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친구 없더라도, 아, 이 친구가 주어 동사 관계구나를 알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을까? 시작 안 돼요. 그러면 전치사가 일단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전치사의 접목이 없을 때 전치사를 어떻게 할수 있다? 어디 앞으로? 그렇지. 목적격 관계 대명사 앞으로 어떻게 할수 있어요? 상승이동 시킬 수 있다. 전치사는 외로움이 많기 때문에 아주 성우처럼 진짜 잊지를 못하죠. 아닌가? 미녀인가? 예, 성호야? 누가 외로워? 누가 더 외로워? 성원 혼자 잘 성호 혼자 잘 놀아? 미녀비네. 미녀비네. 기분지로 그냥 봐도 외로운 이게 필통이 아니고 기분지지 사태였어요. 뛰어서 외로움. 아니? 한번 봐라. 어떡해. 이거 미녀비 들을 텐데. 된다고 해요. 뭔 소리야? 유진인가? 아무튼 전치사는요 외로움이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뒤에 항상 같이 다니던 명사가 없으면 외로워서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짝꿍은 관계대명사.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목간대가 나왔어. 이 친구 뒷문장은 어떤 문장이 나와요? 그렇지. 완전한 문장으로 바뀌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목간대가 나왔을 때 뒷문장이 완전한 형용사절 누구? 뭘로 바꿀 수 있나요? 관계 부사로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목간대 생략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전치사가 외로워서 이동을 했는데 관계대명사마저 없어지면 어떡해? 생략 안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생략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생략도 안 되고 그렇지. 됐다. 아니 권영이 뭐야? 권영이 뭐야? 권영. 어? 너 이거 할때 약간 울면서 했니 거의? 왜 이렇게 잘해? 선생님이 그렇게 아, 내가 그렇게 시켜서? 야, 지원님이 하셨겠어. 거짓말하는데 이것만 30번은 선생님 아, 그치, 그치. 많이 썼지. 그러게. 아 근데 저희 그럼 미협이랑 성공을 나와서 테스트 그래, 여기서 자기 전에 테스트 봤잖아. 컴퓨터 방 앞에서. 너 얘기 못했는데! 야, 안 되겠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정리했고요. 잠깐만 교재 좀 봐도 될까? 소유권까지는 정리를 해야겠구만. 그 방금 좀더 있었죠? 뭐예요? 유. 소유권 관계 대명사예요. 아, 그 지민이란 친구 있었어야 되는데, 아유. 지금 그래, 저기 있을 거 아니야, 과자 보니까. 내 성원은 이게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가서 궁금해하겠다. 걔랑 짝짝꿍 어? 가능? 아니, 걔 얼굴이 보고 싶어, 나는 궁금해. 얼마나 크길래 성우가. 어? 그럼 가능할까요? 알았어, 그만할게. 명사 나왔고, 그 다음에, 소유권 관계대명사는 누가 있어요? 호주도 있고요. 또, 그렇지, 오브위치도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관계대명사는 소유권 대명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어떻죠? 그렇지,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죠. 해석은요? 선행사. 의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 원영이 아주 술술이야. 너 멋있다. 아니 그래도 그렇게 수업하면서 이거 하나라도 얻어간 게 어디야? 응. 가가지고 지원 쌤한테 가가지고 맨날 돌고 지각하고 단어 불통하고. 지각은 안 돼? 맨날 수업 대시에 앉아가지고 졸고 막. 지금 안 왔어. 맨날 앞에 앉아있어. 그냥 맨날 앞에 앉아있어. 그게 더 나아. 아주 그냥 어깨 박살내버릴 거니까. 엄마. 알겠지? 알겠지? 번영아? 번영이랑 민혁이는 조심해야 돼. 혜빈은 아까 또 했어. 기억도 못하고. 수업을 기억을 못한다고, 아예? 혜빈이가 이래. 아니, 뭐, 여기가 여관이야? 왜 그래? 네. 어? 이게 침실이야, 침실. 거의. 왜 그러는 거야? 아, 이거 한 3초 있다 공개하자. 3초면 충분해? 3초면 충분해? 되겠네. 해볼게요, 특징! 안전해요. 누구한테 쓰는 거야, 친구들? 한번 주문 하자. 일단. 네, 사람, 사물 둘 다죠. 오브위치는요, 사물일 때만 쓰는 친구고요. 특징이 뭐가 있었죠? 뒷문장이 어떻다? 그다음 두 번째 특징,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주어 명사죠. 앞에는 뭘못 붙인다? 그렇지. 관사를 붙일 수 없다. 아, 선생님이 학생이었어? 너무 칭찬해. 달라 보여? 잘생겨 보이네? 그건 아니. 잘생겨 보이는데? 선생님은. 네 기준 성우 잘생김? 선생님 얘기했잖아. 잘생겼지? 솔직하게 말해. 그치? 잘생겼지? 성우면 충분하지. 가서 지민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성우의 매력이 뭔지. 근데요, 지금 나 성우랑 딱 잘맞게 생겼어요. 어, 그래? 진짜 그대로. 아니, 궁금해. 뭔가 딱 성우랑 성격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 비교하는 거죠? 한번 지금 먼저. 없습니다. 갈게요. 지금 성우가 한번 특징이 있는지 물어봐서 이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알았네. 아까 엄마가 성형이 통했던 사람. 아니에요. 어? 맞았네요. 뭘? 와? 뭔 소리야? 아. 아, 그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안 나와서. 어디? 왜 나를 What? What? 내가 와서 배웠던 학교에서 아니 시험 보는 거야.
그걸 그 완전 시험범인데 시험 범위인데 왜안 해요? 어, 와 시험범이야? 네, 뭐 시험 범위야. 몰라서? 아니, 진짜 이런 말 삐지 안 들은 거 아니야. 너 진짜 그러네. 왜 그래? 아니야. 왜 계속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뒤쪽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줄여서 선포관대라고 얘기합니다. 명사가 나오고요.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뒷문장은 주어가 없든, 목적어가 없든, 보어가 없든,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될 거고요. 관계대명사기 단분사는 아, 나요. 야, 너무 다르게 그냥? 너무 많이 나왔네. 아니, 전에도 힘들었어. 생각 좀 했구나. 나는 잘해봤어. 다른데? 너무 낯설잖아. 몇안 하는데? 아니, 여기 쯤에서 잘해. 서로가 안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소원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는 잘한다, 소원아. 아, 왜 좋아해요? 어제 그 이 뭐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 이거 전교부에나 뺐다고 이렇게 남자의 한숨 이러면서 진짜 아, 선생님, 선생님, 그러셨어요? 아? 선생님, 어, 다른 나요. 네, 처음 선생님 아니에요. 아까 냄새 뺐는데? 그래서 해볼게요. 여기서요, 관계대명사는요, 당연히, 요렇게, 친구를 성취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친구를 우리는 누굴 떠준, 와스라는 친구를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몇 가지 두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특징은 뒷문이 없으며 누가 없어 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어 그러니까 서울에 어. 아이 친구가 먹어버렸기 네, 앞에는 선행사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네. 안 남아있죠?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합니다. 됐죠? 그러면 교재 들어갈게요. 잠깐만, 그때 나가야겠다. 아, 저 저는 빼죠. 어디 봤잖아요. 그래서 문장에서도 잘 보는지 한번 보자. 보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관계사 다음에 동사가 위치한다는 건 주어가 없다는 뜻이 될 거고요. 선행사에 따라서 수나 위치로 바꿔쓸 수 있다. 당연히 동사의 수일치는 선행사의 일치를 시킨다. 간접의문의 의문사, 관계대명사의 후를 구별하는 거는 수는 선행사, 간접의문은요 말 그대로 의문사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따로 필요할까요? 간접의문의 품사는 우리 배웠었는데 기억나니 얘들아? 관계대명사 얘기해볼게요. 관계대명사절은요 앞에 꿈꾸는 친구죠. 그럼 관계대명사절은 품사가 뭘까? 형용사절이 되겠죠. 근데 간접의문은 품사가 뭐예요? 그렇지, 명사절입니다. 요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렇구나. 뭐, 목적격 관계되면서 어쩌고저쩌고 쭉쭉 나와 있는데요. 안 배운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요, 얘들아. 아까 우리, 선택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써준다고 했죠? 목적어 없을 때, 보어 없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을 때는요, 가능해요.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요것만 체크를 하시고요. 뭐 이렇게 안 하는지. 지금 알렸잖아. 그 다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요렇게, 요렇게 된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문 분석하시고요. 여기 관계대명사에다가 체크를 하고 이 관계대명사가
무슨 관계 대명사인지 하세요.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써놓으세요. 군문서 하시고요. 그리고 아래 있는 빈칸도 채워주세요. 다섯 명이니까 5번까지 해보세요. 이거 10대가 주는 거니까. 네. 난리 납니다. 진민이야, 하츠가? 아니, 지금 제가 했을 때, 아니, 이거 먹으면 김민희네, 망해. 어떡하니? 너 어떻게? 아니, 사실 둘이 정확히 적당한 이해해요? 정확히 좀 맞춰야 될것 같아. 그런 사랑해? 네? 어? 내가 하면 아, 내라 그랬어? 알았어. 그럼 잘 전해줄게. 아, 그게 너무 영광 같아요.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봐야 될까요? 볼펜이야. 네. 도와본다,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읽지 마. 아, 선생님. 유진이의 사업권을 좀. 아, 진짜 간단하다. 유진이는 유진이는 이제 승준이께 아니라 태경이께 됐어요. 아니, 뭐? 아, 맞아요. 그게 받아줬어. 되게 태경이가 이제 유진이 딴 거에다가 이렇게 내 거라고 써놨다가는 뭐가? 특징 진짜? 크게 5번에다가 내 거에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거 다시 올리면서 물음표에서 올렸는데 제가, 네, 제가 담길 게 아니라는 건 독도가 일본 빵이라는 것과 똑같은 건지 아는 거예요? 뭐하는데? 독도식 고백? 아, 그리고 김효진이 이제 장태희한테 간식 받아먹는데. 아니. 진짜 익숙한 그 이름은 참, 이번엔 나오는구나. 무조건 오늘 있었다. 난 무조건 없거든. 선생님, 약간 담배 냄새 나는 거 같잖아요. 이게 무슨 거예요? 어째 터지고 있어. 없었어요. 안전 상품을 한 번쯤 가져야 딱 학생 된다 하면서 설명을 조용히 해주세요. 안마로 선생님이요. 끝나게. 저도 겸수도 받아봐요. 어제 내가 선생님 이거 진짜 막는데. 이쪽 안경 좀 비싸겠다. 미쳤구나. 그냥 과감해요. 오늘 시승님 생신이죠? 갈때 생신 축하한다고. 와. 아이고. 모두 딱 내신 반세가 생신 있어. 그러게. 노린 거 아닌가요, 이게? 나 이제 패밍 왔을 때 몰려가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50일. 현진이 형 생일이 하루 차이 많겠네요. 생일이구나. 그래, 비디오. 알았어. 아, 선생님이 왠지 말 너무 많다고. 맞아요. 진짜 많이 했다. 선생님 손가락 닦았어요. 이래요, 옆에서. 너무 너무 하신데 처음엔 진행이 안 됐어요, 진짜. 아 최대한 진행이 막으려고 했었지 제가 뒤에 명입니다 뒤에 있는 친구랑 제가 좀 멘토십니다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더 힘드시지 않았을까? 근데 참쌤이 꽤 너무 많이 내세요 선생님이 더 힘드셨을 거야 하나쌤 밑에 있어요. 금방 하네 다섯 개 하는데 네? 아예 또 한계 있어요. 이거 하네요. 그러면, 아. 네. 그쵸? 뭐하세요? 그나마 있죠.
유사해야 돼. 제가 생각해줄게요. 아, 이거밖에 안 돼. 아니, 그거 나 되잖아요. 이거밖에 안 돼. 아니, 이것도 써야 되잖아요. 그치. 이거는 진짜 아까 정리했던 걸 보여드리면 몇 번씩 쓰게 하시고, 그치. 못 쓰면 더 쓰게 하시고, 그치. 못 쓰면 그랜스 못 테스트 쓰면 진짜 용어만 하는 테스트 한번 보고 그대로 또 이제 테스트 말하기로 한번 한 다음에 또 쓰고 하면 되니? 테스트 아, 대체 뭐야? 어? 이때가 그렇게 안 나가게 했었어? 네 선생님. 수업 못 쓰게 하신 다음 테스트 쓰기 대학생만 한 바닥에 갔어요 걔는 말하기 한 다음 괜찮은데? 90층 립지 주고 거기다 다시 써야겠다, 너. 네 아니, 립지는 안 주시잖아. 선생님은 후 적어도 소금이 주잖아. 소금이 주잖아. 그래. 야, 근데 숙제를 100개만 내린다. 빅지스프요? 그거, 왜 세분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누가 해볼까? 잠깐만요. 그래, 상우가 해보자. 나 아까 붙는 문서. 나와서요? 저 구문서는 못하는데. 본문서 해야지. 너 구문서. 안 나와. 나와. 아니, 이게 제일 쉬운데. 나와. 얘 구문서. 나와. 이거요? 네. 구문서 같이. 그다음. 오케이, 그다음. 그다음. 어? 안녕? 맞아? 나 모르겠어, 나는. 나 모르지. 어? 그냥 해봐. 내가 잘라줬잖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맞나 보네.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네. 미래에서 무슨 자리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무슨 자리가 있다고? 뭐가? 관계된 사람. 그러면서 뭐. 야, 니가 아까 말했잖아. 나는 진짜 바보. 빨리 해봐. 하지 마세요. 빨리 해야지. 숙제가 줄어. 아. 너는 걸 처음 아니다, 막. 아우, 맞겠다. 아닌가? 아, 막 찌끄리는. 네. 네네네,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 없는데. 열기만 했지, 다친 게 없잖아. 아이고, 열기만 했지 다친 게 없잖아요. 저기, 네, 도대체 더 나아야 하지 않을까? 어딜다가? 아니, 그래서 저 그럼 꿈부터 머스트까지 가르친 건 AM이야, ADM이야? 얘는 걔는 누구 꾸며주는데? 뭐요? 그럼 표시해야지. 어, 제일 친하신 분이요? 남편? 선생님 이름이 뭐야? 황유대입니다. 무슨 껴? 그렇지, 들어가. 이게 맞는 거예요, 네, 맞는 거예요. 어떻게 쓰셨나요, 도대체? 이거? 아, 지금 맞아. 어? 전 몰라요. 좀 막혔어요. 맞았는데? 쓰지 마세요. 나 맞았네? 뭐, 나한테 이런 거 봐! 방법을 찾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야? 좋은 방법인 거지? 좋은 방법? 그래서 뒤에서 초보상사를 수시로 받고 있고요. 누구를 돕는 거야? 사람들이 돕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또 뒤에서 수시로 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트위플은 웨이트를 꾸며주는 형용사용법의 초보상사이고 도우주는 관계 대명사 누구와 함께? 아무나 대답. 누구? 오. 후와 함께 상응되어 관계대명사를 해야 한다. 두 번째, 태영이. 어, 괜찮은데. 근데, 나 상관없는데 사고를 모르겠어. 나 이쪽 어떻게 상관하고 괜찮아, 지금. 이렇게 하면 되면. 용
아니, 좀 나는 말은 그런 거내 힘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있어? 술이 경치하는 건가? 양지게. 오, 개쩔어. 미역. 좋습니다. 박수. 다음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나오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홈페이지로부터 오는데요. 그 홈페이지는 두 명의 여행자들의 홈페이지예요. 근데 그 여행자들은 어떤 여행자들이냐? 페어 트래블, 공정 여행을 해보기로 결심한 여행자들이죠.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뒷문장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 수가 이끄는 절이 서로 누구? 누구를 꾸며주나요? 투 트래블러를 꾸며주고 있죠. 디사이드 투 부정사는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의 뜻이에요. 디사이드는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치우는 동사였죠. 힌트 꺼 건영이 해볼래? 했어요? 이걸 했어요. 너네랑 한게 아니니? 아, 너네랑 한게 아닌가 봐. 저희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지. 아니지. 지금 저는 이제 관계 대명사 하나하나 그렇지, 그렇지. 해보자.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때요? 들어가. 명사 빨리 해봐. 명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죠. 없어요? 한성, 한국 예술을 사랑한 남자. 해서 끝났잖아. 뭐, 이거지. 아니잖아. 형제 누구지? 그냥 애매해. 너무 나아요. 네. 뭘까요? 네, 그냥 명사입니다. 그냥 그렇지, 무슨 격? 주격이죠. 그렇지. 들어가세요. 라이브 간, 같은 데서 가르치는 동격의 관계이고요. 주격 관계되면서 수가 이끄는 절이 선행사의 누구? 누구? 선행사 누구? 그렇지, 더 맨을 수식을 하죠. 끝. 유지. 잘 봤습니다. 이 이름이 안 틀렸어? 뭐? 어? 뭐라고? 맞아요? 혹시? 네임드는 뭐야? AN? 뭐야? 너 이렇게 나왔네? 뭐 같잖아. 나 OCN 이름인지 모르겠어. 나 OC라고 했는데. 나도. 되게 웃이야. OC라 AN이구나. 되게 먹고. 그 내신은? 아닌데. 그는요, 만났습니다. 또 다른 학생을 만났는데요.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이름이 아트. 아츠라는 이름을? AU? AU? AU이네? 이상하진? 아츠라는 이름을 가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어때요? 돈이 없어요. 그렇지, 돈이 많, 안 하, 그지 핑계인데. 좋습니다. 이렇게 꾸며주셔야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잘했어. 길었는데. 잘했어. 여기. 이름이 뭐야? 그렇지. 주격관계 대명사가 될 거고요. 유지. 저 왼쪽에 안 서는데 저 안에 앉아주세요. 여기 앉아주세요. 제가 지우겠지. 아, 나. 지원 안 진짜 거죠. 어디? 나 지우고. 대충 주는 거 봤어. 후는 이름이 뭐야? 그건데. 그렇지, 후는 프랜치고 주어 역할을 함으로 무슨 관계대명사? 육격 관계대명사 후를 꾸며 절이 선행사 누구를 꾸며주고 있나요? 그렇지, on, all, 프렌드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주격이기 때문에 쭉 풀어 오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 넘어가. 찍 넘어가. 넘어가. 왜 계속 주격이니? 봐요. 누가 19페이지 더. 야, 잠깐만. 그럼 10까지 숫자는 얘기해. 야, 이거 우리 학원에는 흔히 당연히 있는데. 하는 거야, 오늘. 이런 읽으면 좀 결실을 먹어. 변색도 저는 이제 미리 숙제를 많이 준다. 그치. 왜 그래? 야, 소원장도 왜 그래? 이게 이런 학원 거. 성취과 시험을 위해서. 그치, 그치. 지금 번호 부를 테니까 그 번호만 하시면 돼요. 이게 200cm짜리인데. 왜 이렇게 많이 하면 하루에 CP가 50장이라고요? 41번, 43번, 45번, 38번. 하나 더. 50번, 50번, 50번. 50에서 10에 52, 제시어 괜찮나요? 52. 50. 52. 아이디. 뭐요? 네. 부모님도 다 해야 된다. 네. 빨리 좀 해봐. 맞지 않네. 몰라. 좀 이상해. 네, 궁금한 건데, 왜 이렇게 많아요? 몰라. 패턴 원은 끝내야 되지 않겠어? 패턴 뭔데요? 맞지. 선생님, 이거, 1분만에 끝나는 게 이제 1까지 있는 거, 많이 편이에요. 사실상, 지금 비슷합니다. 아니, 24페이지까지니까. 20장? 진짜? 진짜요? 20장이면 얼마나지? 20페이지인데. 있어. 진짜로 할수 있어. 할수 있을까? 웬만하지 뭐. 그쵸, 좋긴 안 좋죠. 내놨어. 딱딱 고민분석하라고 하면 그런 관심이 분석을 해요. 좀 아닌데. 해석도 써져 있는데. 저 해석 없었으면 해석까지 써야 할 수도 있어. 응? 해석 없었으면 거의 해석까지 쓰는 거예요. 해석이 있잖아. 다행이네요. 긍정적이에요. 일시처럼 생각해봐, 그나마. 해석을 안 써서 다행이다. 그건 아니지. 조금만 보세요. 아니는 아니에요. 넌 써. 싫어요. 아, 네. 사냥할게요. 이게 안 썼다. 아, 에이. 엄마. 그거는, 해줄 거야.
이걸로 했어 지금 아니야? 그래? 미리요. 나는 5만 개 있어요. 이 공유 어떻게 해요? 맞아, 돈을 좀 벌어. 어떻게 해요? 예, 그게. 뭘, 52가? 네. 네. I'm afraid까지는 지우고 대절 뒤에부터 분석하세요. 대출 뒤에도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저기, 이거 동사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거.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야지. 아니, 그걸 그거 오형식 동사가 맞아요? 모르겠는데. 글쎄요. 아는 거 같은데. 인간 그게 재밌는. 생각지 않아서요. 근데 진짜 누구 담당인 거 아니지? 성격했다니까요? 근데 재밌었어요. 아니, 이게 뭐지? 먼저 이상한데 집에서 사람 오면서 담배 다섯 개 나한테 살 시간 그거. 근데 민혁이 집에서 타고 다녀요. 엄청 맞아요 죽었어. 아 지금 다 근데 지는데 안 팔아. 성원 아니 그렇겠죠. 성원 지금 하나 들어가는 남기고. 성원 이제 집부터 와 아빠는 거네. 손에 냄새 안 배려고 젓가락 같은 거 가지고 해서 아, 와,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무슨 집까지 해서 빼야 아니. 인터넷에 있어요. 너로 무슨 거야? 지금 어떻게 안국에 이제 반지처럼 예쁘게 해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하지? 거기 이렇게 링 있는 거. 아, 너 그거 할게. 너 승준이 반지 그거는 돼. 아, 아니야, 그럴 일이 없어. 진짜 반지처럼 돼, 지금. 왜 어떻게 안 돼요? 그냥 봤어. 아니, 내가 협약했잖아. 다 집게를 나오는 중인가? 그럴 수 있어. 진짜 봤을 거냐. 선생님 진짜 펴봤지 않나요? 선생님, 한 번쯤은 펴봤을 거. 주지마의 문단 보실 거예요? 네? 주지마의 문단서. 아니요, 안저 봤어요. 그거 귀엽다. 보다가 중간에 자서 내용을 보시는데. 진범이 하고 저 스킨 많이 한다고. 그러지 마. 왜 나한테 많이 오는 거야? 아니야, 내용이 좋아요. 데이터. 민혁이도 껴줘. 싫어요. 아니, 갑자기 미니지 막내 부분에서 다 끊어진 거 52번에 누가 할까? 싸워요. 52번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 맞아. 가위바위보 안내 나와서 하긴 가위바위보. 채영이 가위바위보. 그래, 일단 나머지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일단, 아니, 이거 앞에서부터 할게요. 네? 제발요. 아니, 저거 이거 틀려요. 있잖아. 제발요. 번호기 나와. 아니, 너, 빛. 빨리 안 나왔잖아. 안 담겨. 있죠? 시끄러워. 거제도 친해졌어. 그. 아니, 저기 아까 바로 치는 게 너무 웃겨. 아니에요. 집값이 좀. 그래서. 아니, 왜냐면 이거 민혁이도 봐야 되니까. 뭐, 잘 봐가지? 그렇지, 이해할 뻔 아니지만. 인간이 못할까? 뭔가 초보자가 같지 않니? 조금만요. 그 벌써 좀 과로 안 되더라. 아닌가? 나 이거 틀나? 안 들나? 아니면 틀나? 안 된다? 아니. 훈련! 이게 다 목적어? 들어가. 들어가. 아니, 나 지우고 초보자. 들어가. 지우고 들어가. 선생님이 여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야. 아니, 선생님 비싸고 다시 지우시잖아. 네, 그러네. 전체 목적어라고 하긴 힘든 전명구가 있기 때문에 얘만 목적어 취급하고 ADM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호스나 보이를 상상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Do you know the people who 뒤에 누굴 써줘야 될까? 길 건너에 탕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리브겠죠.
그다음 43번 상호. 상관은 없는 척 해야 돼. 뭐? 아, 성우 말다. 이것도 면세점 문제. 부자구나 성우네 집. 네, 얘 이거랑 그거랑 노트 세 자리에서 여기. 10만 원. 잘못한 점을 할수 있나? 아이씨, 예쁜 거 여기서. 아, 제발 어떻게 그거 왔어? 대박이었어? 방송을 제발 주세요. 와, 부럽다. 오랜만 달라니까? 아씨 진짜. 아이고. 대신에, 아, 그거 비교했어. 됐어, 매점 됐지? 이거. 됐지? 아. 그니까. 그거 이제 선쭉 연다고 하는 것밖에 없더니 처음인데, 쭉 끝나. 본인들 거랑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뭐, 아닌 것도 다 해야지. 안 했는데, 또 아닌 것도 아내 것도 하셔야죠. 해야지. 아, 네, 그럼. 들어가. 네. 지우고 들어가. 아, 내가 사실 창문을 골다 나무 끼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창문이랑 몇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take out을 동사 취급하고요. some unnecessary part를 동사 목적어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by 뒤에 병렬 관계로 ing가 나온 거 확인을 하셔서요. 여기도 동사 목적어 이렇게 취급을 하셔야 되겠죠? 자석을 붙이면 쇼핑 카트는요, 팔을 거칠 수 있는 곳까지 갖춘 멋진 의자가 될 수가 있대요. 의자는 의자인데, 어떤 의자? 어디는 자? 장소를 가진 거죠. 어떤 장소? 너의 팔을 쉴수 있게 하는 장소를 가진 멋진 의자를 가질 수 있대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바이아이스 우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뭐뭐함으로써 위치는 주격 관계되면 서로 저를 이끌어 선행사 누구를 꾸며줘요? 뭐라고요? 네. 누구? 원더풀 체어. 그렇죠. 원더풀 체어를 꾸며주고요. 어플랜스 투부 정사는 가능성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에서 친구들 위치 이름이 뭐라고요? 주 관계. 관계 대명사였죠? 그리고 41번에서 직격 관계 되면서 뒤에 1번 동사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할수 있어? 뭘로 바꿀 수 있니? 아예. 그러면 리빙으로 바꿨어도 된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다음 45번 유진이. 아, 고마워. 선생님, 불편한 거 받으실래요? 선생님이라고요. 잘 나오더라고요. 보자고. 야, 내 거야. 가져와. 선생님 거야. 내 선생님. 거잖아. 선생님, 정성 예능 방송 이거 안 돼요? 오케이. 국무사 아주 좋고요. 너무 완벽해. 여기서는 이름이 뭐예요, 친구들? 주격 관계대명사죠? 이거 하나로 뭉쳐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어요. 이걸 생략하게 되면 뒤에서 누가 꾸며주는 거지? 과거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뭐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조용히 보일 수도 있다는데. 좀 하세요.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우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이거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더 플러스 형용사. 가장 회사가 먼저고 최종적 뭔 소리야? 아니면 뭐뭐한 사람들. 엄마 한 우리 하지 않았어. 비포 뭐 그치? 그치? 얘들아, 왜 그래?
그렇죠. 뭐라 했어? 디 올드가 나오면 어떤 사람이야? 늙은 사람들, 더 폴이 나오면 가난한 사람들. 됐지?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 윤지 나와. 고마워. 아니, 늙잖아. 잘쓸게. 좀 이따 30팬도 오죠? 비싼 거예요. 그두 개에서 나. 아니, 그 히데크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어. 누가 훔쳐갔다. 진짜 무섭네. 아, 거의 내 이름 좀, 저 세트로 해서 10만 원, 몇십만 원 했는데. 좀 중요한 일을 한번 꺼내가지고. 뭐? 뭐? 그걸 다시 사준다고? 진짜 멋있다고. 멋있는 거다 하고 다니고 싶은 거 아니야? 아주 급했다. 잠깐만, 신장님 다 들었잖아요. 여기 있는 위치 이름이 뭐야? 관계 분사. 아, 이거 관계 분사죠. 위치 무슨 그래서 적격이야. 원래 지금도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요. 전치 뒤에 나갔기 때문에 이 친구 선택돼야 한대요. 안 되죠. 이 친구 대수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인 어디로 보내버릴까? 어디? 월 뒤로 보내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통틀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지.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GM으로 쓰는 건좀 아니죠. 안 되죠. 예, 관계부사도 AM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2. 마지막은 아니고 수업이 마지막이란 뜻이 아니야. 알겠지? 얇게 뭐가 있니? 선생님, 이제 6분 남았어요. 네.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예. 오, 카페인가? 아주 좋아. 요, 네, 어째? 보고 싶어? 이게 그 킥포인트. 오, 나이스. 저희가 가르치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나도 8시간 버티기. 난 그냥 그대로 이번에 출출하고 운동장. 걔는 진짜 수업을 어떻게 들었니? 알바 배울 때? 아니, 왜 알고 내세요? 기분 나쁘네. 그러니까 대절이 여기에 몇 개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은 I'm afraid 주어 동사 관계고요. 대시 목 나왔죠? 그러면 이 대신 무슨 대실까? 방사들. 명사절 접속사 대시죠. 명사절 접속사 대 뒤에는 완전 불완전?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완전히 어떻게 나네요? people이라는 주어, may think라는 동사, 여기에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생략이 돼 있을까? 예. 네. 그렇지.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잘했어. 그러면 여기에 후 나왔는 친구들, 그치? 이름이 뭐야? 주어 관계 대명사.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뭐처럼 보여? 현재 분사가 형용사 역할로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선행사 누구? 선행사 누구? 그렇지. 피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좋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하려면 제 혈량은 그런데요. 57번. 어쨌든 맞아. 선생님. 예. 57번, 65번. 아, 근데 이거 이제 그 협박표 있잖아. 거기. 그래? 야, 귀여워. 나 볼트도 바꿔. 저장하고 하나 더 이제 보이스타는 보이스인가? 아, 저장. 뭐 하지? 1, 데스베서 몇번 몇번이란 거야? 대수 65만 원. 1번이 또 15 57. 7더 보내주면 되나? 아니 또뭐
71. 이거 나 반말 안 해. 아, 그러게. 또 뭐, 이러고 앉아있네? 전교 교회장도 한 번이 아주 그냥 사람이 원한. 거만한 것 같고. 그때가 말이야, 너. 마가리 나오고 있었어. 수영한테 빠리야. 미안해. 나이야? 나이. 아, 그 친구. 이렇게 세계면 누가 하지? 어, 일단 소문. 아, 남자인 거가 있어. 알았어, 바로. 망했네. 모르겠어요. 이건 이거 모르겠는데. 응. 너 페널티 쓴 거야? 아직 안 썼어? 진짜 말았어요. 금방 사줘도 4개 남았어요. 그럼 그동안 페널티를 얼마나 보수처럼 뜯겠어. 또. 근데 글씨로 뭐? 네. 선생님은 지금까지 어학생들한테 페널티 한 번인가밖에 없었지. 안 썼구나, 페널티. 안 써? 아니, 이런 거 쓰긴 했는데요. 네, 저번 세대 쓰긴 했는데요. 야는 말을. 아, 진짜, 좀 많은 거. 아, 너무 어. 먼저 봤지. 나뭐 아, 잡는데? 좋구나. 말투가 너무 어려웠어. 아니, 한 번씩 안 붙일 거지. 나도 싫어할 거야. 뭐, 이래도 볼 거야, 안녕아. 대신 나도 언제 뒷돌림만 하지 아, 마세요. 나도. 와. 재밌겠다. 그러면 저딱 승급할 때 끝나네. 종이로 승급할 때 끝나는데. 그런 거 진짜 보네. 재밌네. 그러면 친구 많아, 네? 네요? 아, 그랬다고 하셨는데. 잘했다. 그쵸? 이제 우리 영어 모바일 다음에 몇번 들어야 하죠? 71번. 나이 27번 됐는데. 65번에 AM을 어떻게 보는지 할줄 모르겠어요. 이쪽 찾아. 사실 앞에는 잘 모르는데. 이런 분석하고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연이 아닌가. 그냥 왜 띵크가 왜 뒤에 있죠? 핑크가 왜 뒤에 있냐고요? 아니, 앞에. 드리비 이나? 모르겠어요. 아니야, 살았어. 제가 봤을 때 여기 교과서가 지금 3개가 있어. 조금 늦게 있어야 돼. 교과서가 3개가 있어야 되나요? 네? 4개야? 그럴 수도 있죠. 없어, 없어. 없어. 아니요. 아. 이제 앞에서 한것 같은 얘기 못 들어가지? 몰라, 나 지금 힘이 있어.
뭐, 이거 아, 지 때가 있네. 선생님, 나 임시 무벌 시키시면 나는 그대로 못한 거 같아. 가위바위보 해보자니? 너네? 난 요즘 가위바위보 게임 못하는데. 졸린데. 왜 이러니? 힘내고 싶어, 뭐야, 정말. 아니요. 그치. 이 끝이에요?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이렇게 둘이 가위바위보. 아니, 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 가위바위보. 너뭐 할래? 몇 번? 몇번 할까요? 네가 마음대로 해. 이게 되게 쉬워 보이더라고. 57번 좋은 것 같은데. 아, 오늘 아무튼 이거 해보겠다. 아, 네. 이거 좀 크게 보니. 71번 71번? 너몇 번? 오케이, 너 65번. 165번이고, 동사 3개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핑크가 너무 있는 거. 짧잖아. 핑크가 너 미니. 봤거든? 핑크가 미라클 있다. 어? 그치? 이런 얘기 있어. 방금 뭔지 알았어. 이게 바로 나? 그거. 야, 하지 마. 봐, 빨리 친구 어떻게 하는지. 아니, 동사가 3개라니까. 뭔지? 우연히 했지, 이건 진짜. 네. 우연히 했지. 재밌는데. 이게 문자 많이 오고, 그다지 나이도 이게 많이 오고. 아닌가요? 응. 아닌 것 같아. 지워 들어가. 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 하고. 어려운 게 아니지. 또안 지키니까 어려운 거야. 주어동사 나오고 전치사 나오고 명사 나왔습니다. 전문가 목적어 될수 있나요? 없죠. 전면구.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앞을 꾸며주는 AM이 되겠고요. 비동사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나요? 비동사는 몇 형식에 쓰이죠? 1, 2 형식에서 쓰이죠.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아니라 뭐야? 뭐가 됐든 보어가 되겠죠. 그리고 if 부동사도 목적어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됐어요? 이렇게 문석하셔야 합니다. 나는요, 일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거야? 다른 대원들과 함께, 16명의 다른 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대원들은 직업이 무엇인가? 이 흥미롭고 특별한 장소를 연구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후즈 OVH로 바꿀 수 있나요? 됐죠. 못 바꾸죠?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자, 맞아요? 틀려요? 됐죠. 안 되죠? 관사는 안 붙이니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가 이끄는 절인 선행사를 수식하고요. 후즈의 선행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와 무슨 관계를 이룰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잖아. 소유 관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을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잖아. 이 명사, 을 직업이잖아. 그치? 멤버의 직업이잖아요? 소유 관계. 네. 그 다음. 번영이. 해야지만요, 그러면. 놓치자요. 근데 앞에는 쉬고 뒤에가 어려울 텐데. 별거 못 했어, 그게. 뭐한 사람 있나? 뭐, 맞죠? 아니, 못했어요. 저도 하긴 했어요. 근데 유지하는 찍었어요. 것은 유지하는 것? 언니가 그죠, 그거는 이거까지는. 또. 네? 아니야, 이거? 아, 동격이라서 어차피 상관없어. 그쵸. 아, 왜 혼란을 주는 거야? 혼란 주는 걸 재밌잖아. 나는 생태계 분란 중에서 웃어.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요, 이게 더 혹시 이제 웃겨, 이거?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 동사가 나오는 동사가 나오는 어,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말하는 거지? 네. 얘는 S가 있으니까 얘가 동사가 맞아요. 어. 얘는 누구죠? 안내하는데 도움을 준대요. 아, 될것 같네요. 모르겠어? 알아요, 알아요. 여기 나오는 위치는 이름이 뭘까? 얘는 목적 안 되죠? 여기 잘라야 되나요? 들어가 지우고. 모자란 거예요. 성 알았어? 알겠어요? 아, 이래. 아, 알아봤는데. 그 탐정이야. 뭐야?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위치는요, 북격입니다. 예? 네? 주어 있잖아요. 배송. 여기 이거 잘못됐어. 북격이에요. 근데 그가 생각하기에 이 친구는요, 삽입구예요. 삽입자. 뭐예요? 근데 저거는 뭐였지? 봐봐,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뭐 관계대명사 대시든 위치가 나오고, 보상 두 개.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구분이다. 그러면 가운데 주어 동사는 삽입구라고 보셔야 돼요. 주어가 동사하기에, 주어가 동사하기에. 그래서 여기서도 해가 어떻게 했어?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생각하는 음악이 아니잖아. 그치? 상품을 파는데 도움이 되는 음악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선행사절이 이끄는 절은요, 요절을 이끌고 있는 거야. 그가 생각하는 음악이 아니라 상품을 파는데 도움이 되는 음악이요. 그리고 당연히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가 될 거고요. 뒤에 나오는 셀은 누굴까? 이거 정체 아는 사람. 목적격 보어입니다. 헬프는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요. 답답이 뭐였어? 몰라요. 그냥 넣는 거야, 주어 동사를. 그냥 중간에 끼워 놓은 친구야. 스틸이 뭐야? 끼워 놓다라는 친구잖아. 맞나? 어떻게 쓴 거예요? 나 모르는. 그거 하기에 이렇게 주어가 동사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친구라니까. 이렇게 막 넣어도 돼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부분 알려줬잖아.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나와서 완전 이렇게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가운데 나오는 주어 동사는 삽입구예요. 예,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삽입구입니다. 네, 여기는 삽입절이라고. 삽입절이나 삽입구나. 주어 동사 있으니까 쟤는 절이라고 쓴 거고. 됐죠? 어쨌든 3을 뮤직을 수식해 주는 친구고요. 그 다음 71번. 다른 분들이 이런 분들도 EM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 아. 안 성립. 이건 맞는데? 이건 나한테? 하나는. 자, 이제 알바니 점수가 높다네요. 알바니 점수가 나아요, 이게. 뭐라고? 나 잊지 말으러 갈래. 친구가 스트레스 지니까 높은 듯. 오늘 저안 하고 있어야 되나? 그게 왜 추워졌지? 아? 나 뭐지? 웃고 가자, 앞으로. 나 맥스버리야. 결정되는 기준이 데일리인 것 같은데. 당연히 탑이 민어고 하도 많이 말아보긴 했지. 내려가니까 그치만. 이거 하면은 좀. 이거 단어도 반영된대. 나 이게 이제 새로운 거 만들어줘. 나 다음에 문법 복지관 갈 수도 모르겠는데, 야, 미친듯이. 우리 심지어 한번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갔어요, 지금. 지우고. 한다. 어, 뭐야. 나도 맞으면 되죠. 나와? 네. 진짜요? 재밌게 모으니까. 알겠죠? 적어봐. 이게 그거 어디 알림이 되지? 제가 선물 이기면 제가 알바인 거 아니에요? 그래.
선생님, 이제 나중에 진짜 알바로 보내버려요. 잠시만. 선생님. 선호가 알바 타는 꼬라지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아니, 니가 언제 그러려고 하는데? 내가 안 좋은데. 빨리 와. 안 좋긴 한데, 지금 카운셀. 아, 카운셀을 싫어. 싫다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신사구나. 뭐안 쳐도 여기 빨리 해. 그럼 지금 사람 괜찮게 안 쳐. 야, 맞아. 응급실까지 가시는 거는 시간 무렵을 지금 아, 지금 카운트를 욕하는 게 아니구나. 맞아. 오, 좋아, 들어가. 지우고 들어가. 왜 지우고 들어가요? 내가 쓰게. 아니. 어머, 어차피네. 그냥 뭐가 맞았어. 다른 거야? 난 어떻게 공부하라고. 달라. 들어가, 들어가. 어떻게 듣는데? 나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냥 빨리 배웠어 그냥. 맞아, 그것도 AM이 나왔는데요. 뒤에 주어동사 붙어거든. 주어동사 보어이든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아까 성우는 요렇게 표시를 했던 거고요. D 플러스 ING로 지금은 현재 진행형. 이 친구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랬어요? 근데 나와서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더 펄포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조동사 플러스 비 과거분사의 수동형으로 쓰였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누구? 후드가 이끄는 절은 애니원의 수식을 해주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내가 고민을 좀 할게. 또 끝났어요. 예, 19페이지까지 할 건지? 19페이지까지, 19페이지까지 잡아야 돼요. 24까지 할 건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따가 공지 나가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